참, 조건 두 개가 주어지는데, 두 개가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으시오라는 거야. 자, 필요 충분 조건인 걸 찾자. 자, 절대값 A에서 합한 게 0보다, 0이면 제곱의 합도 0이냐 묻는 거잖아. 이거는 필요 충분히 맞죠?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야. 얘도 0 이상인데, 0 되려면 둘다0 되는 수밖에 없지. 제곱도 0 이상, 0 이상이니까 똑같다. 이거는 뭐 가볍게 보고요. 니은은? 두개 곱한 게 뭐예요? 0이 아니란 말은 둘다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절대값에서 합하면 0보다 크다. 이건 맞죠? 근데 절대값 해서 합한 게 0보다 크다 해서 곱이 0이 아니다. 이 말은 둘다 0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게 x에 0 넣고 y에 1 넣으면 성립하는데 0 넣고 1 넣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반례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y가 x보다 크면 y가 x보다 크대. y가 x보다 크면 얘는 뭐야? 음수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니까 성립. 반대는요? 절대값 한개안한 거보다 크다. 자, 이거 절대값 한개안한 거보다 크려면 어떻게 돼? 이 x 빼기 y가 음수 돼야죠. 음수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이지. 따라서 음수다. 이 말은 x하고 y 중에 y가 더 크네. 맞네. 그래서 이거는 필요충분으로 기억 띄우시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라는 거. 자, 됐죠?